광주 MBC 창사 51주년을 맞아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조명하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광주 공동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프루안포 씨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쉽지 않지만 여느 숙련공 못지않게 작업을 해냅니다. 뒤에서 세심하게 지원해주는 한국인 동료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광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7, 8천 명. 이역말리 타국 땅에서 서로 의지하며 때론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저마다 국적은 달라도 엄연한 광주 사람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사업주하고 같이 얘기하면 다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상가 골목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문 음식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중국과 태국, 캄보디아 등 나라별 음식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요자 아줌마들이 우리 양꼬치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통은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중앙아시아나 연해주에서 고달픈 삶을 살다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후원을 받으며 어엿한 지원센터를 마련해 같은 처지의 동포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광주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따뜻한 배려와 관심 속에 이방인에서 광주 공동체 일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